근데 여기 퓨전 코어가 있다는 거는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내려가는 길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도대체 내려가는 길이 어디? 아하. 제가 또 잔머리가 엄청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B로 왔거든요? 일단 내려가는 입구는 아, 그 올라가는 길이나 내려가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 이렇게 갔다가 아씨 이거 갈 수 있는데 이거 근데 보이는데 이거 지금 계단식으로 저 에어컨이라고 하나 라디에이터인가 있거든요. 저거를 타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니면은 여기에 퓨전코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있을 이유가 없는데 에어컨 실외기 뭔가 이거 보면은 이거 계단식으로 딱 돼있잖아요 여러분 느낌 오죠? 아 좆됐다 안 온다 아 큰일났다 잠깐만 나 이거 세이브 왜 이렇게 돼있지 잠깐 이거 나의 착각이란 말인가 지금 세이브가 여기 돼 있거든요. 이거를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든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길이 있었다는 얘긴데 여기는 길이 없죠. 아, 큰일이네. 어쩌지? 아, 찾았다. 이 길 아니야, 이 길? 이런 것 같은데? 아 이쪽으로 가는 거 내가 온 길이잖아 이거 아 뻘짓이었네요 죄송합니다 난 또 여기 뭐 숨겨진 길이 있는 줄 알고 좋아했지 어떻게 보면 맵을 잘 꾸며놓은 거죠 아이고 다 왔어요 어? 다 왔네 한글 패치 아니에요 인터페이스만 한글인 거예요 어? 오 웬 사람 시체 건어 컨스트리? 이게 뭐지? 근데 내가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데 잡아야 되나? 얘네 일단 무조건 적군으로 돼 있네요 좀만 더 가볼까? 공격을 안 하면은 얘들이 나를 공격을 안 할까? 안녕하세요. 출발. 웨스 퓨전 빌딩. 아이씨 진짜 아이씨 저렇게 표시됩니다. 저기였어 이씨. 똥개야, 튀어라. 야, 직접 쏴야겠다. 들어와, 이씨. I am a stone. 나는 돌이다. 나는 돌이다. 나는 돌이다.
나는 돌이다. I am a stone. 왜 안 오지? 한 마리가 어디로 갔을까? 똥개가 비켜봐. 38, 308 구경이 있네. 한 마리 더. 정리했나? 어우, 여기도 있었구만. 이건 아니네. 좋아. 지뢰 없죠. 10mm 피스톨 필요 없고 갑바 필요 없고. 퓨전셀 힘이랑 어질이 올라가는 내복이네요. 맞나? 이 내복인 것 같은데. 수능복 왔다고요? 아이, 축하드립니다. 우와, 포탑 방어력 보소. 아, 포탑이래. 대가리 좋은데? 아, 수능 잘 치고 오셨군요. 아, 축하드립니다. 포탑 씨. 이거 내복인 것 같은가 한번 들고 있어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이 레이저 쓰네 애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 뭐시냐, 수능 보신 분들은 고생합니다. 깨끗한 물이니 더러운 물이니 치릅 치릅. 방사능 먹었어.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데. 뭐지? 뭐가 있나 봐. Please, please help. I don't want to die. I said keep your mouth shut. 난 죽기 싫어요. 내가 당신을 살려. Someone, please help. Thing is gonna kill me. Quiet, Sin. You're not talking your way out of this. 누구로 살려줘야 되지? Please, please help. I don't want to die. 난 죽고 싶지 않아요. 닥쳐 이 새끼야. Someone, please help. This. 야, 이거. Shut your mouth. You can't do this. Anyone, please. 얘를 살릴까? 엄마. Oh God. 난 봤다. 넌 살인자야! 죽어 마땅하다! 이 새끼! 사람을 죽이고 튀어! 아이씨, 뮤턴트 뭐냐?
여러분 역시 우유보단 하면 안 돼요. 챙길 건 챙겨야지. 한국 배경 아니죠? 아, 괜히 좀 기다렸나? 지나갑니다. 아이, 그지 같은 거였네. 뭔가 내가 잘못한 듯 하다. 하지만 이것도 게임 아닙니까? 인생 뭐 있나 뭐. 지 운명이지 뭐 죽는 것도. 총알이 모자라네. 매스 퓨전 빌딩.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되거든요, 이제? 여기로? 얼마 안 남았는데, 문제는. 아, 슉, 뮤턴트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네. 볼텍 레기온이야. 뭐야, 헤드쿼터? 또 어디지? 진짜 오만가 다 있네요 이 게임. 와, 이 건물이야? 난 여기를 가야 되는 게 아닌데 딴 데 가야 되는데. 폴아웃 생존 게임이죠. 핵전쟁에서 살아남아서 뻘짓을 하고 있는 게임이지. 볼텍 지역 본부. 천천히 가야 돼. 들키면 잔대요. 왜 길이 없니? 저기 있다. 아이, 탐팍스인 줄 알았어. 좋다 말았네. 이 마스터. 어? 아. 아. 우. 예스. 50 캘리버 탄. 좋아. 어, 굿. 뭐 아직 쓰지는 않는 탄이긴 하지만 나중에 쓸 일이 생기겠죠. 저것만 해도 한 100원짜리 탄이거든요. 그지 같은 방사능. 뛸 거야. 매사추세츠 스테이트 하우스? 매사추피스인가 뭐 뭐더라? 미국에 뭐 그거 있지 않아요? 저 비슷한 발음 그거? 뭐지 이거? 매사추세츠? 뭐야? 뭐? 아, 매사추세츠. 그래, 야구 그 있던 것 같던데. 왜 이 똥개야? 울지 마 이 녀석아. 그냥 가자. 보스턴 커머. 아, 잠깐만, 나 레벨업 했죠. 좋아. 이거를 찍어야 됩니다. 건너. 이거는 이제 총기 개조를 좀 더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레벨은
25레벨이네. 아. 아, 해킹도 찍어야 되는데 내 지금 머리가 딸려가지고 어차피 다음 레벨 때 인트를 찍고 해킹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 어차피 그 25까지는 버텨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곳? 미국이잖아요, 미국. 뭐냐 이거? 사슴이야? 뿔이 있네. 루돌프인가? 근데 무슨 헐다운이야? 밑에 뭐 이상한 게 있지. 나무인가? 아 모르겠다. 쟤 몰라. 씨, 내 알바 아니야. 해골인데 어차피 뭐. 파크 스트리트 스테이션.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이거 맞죠? 자, 맞네요. 발렌타인 형사를 찾기 위한 곳이 이곳이 맞군. 가도록 합시다. 지하철이야. 지하철 맞나? 지하차도인가?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한글이 아닌데도 이 정도 재밌는데 한글이면 얼마나 재밌을까? 아니 지금 전체 맥락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자, 이 주인공은 200년 전에 살고 있다가 핵전쟁이 일어나면서 냉동인간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년 뒤에 냉동이 풀리면서 깨어났어. 근데 깨어나면서 어렴풋이 본게그 건너편에는 자기 아내랑 아들이 같이 냉동이 돼 있었어요. 근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총으로 쏴 죽이면서 아들을 뺏어갔어. 그러면서 냉동이 풀리게 됐는데 이제 주인공은 이제 아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여행을 떠난 거죠. 핵전쟁이 벌어진 이제 황폐화된 그 대지에서. 그러다가 이것저것 이제 뭔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이아몬드 시티라는 도시에서 그닉 발렌타인이라는 형사에게 아들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어요. 수소문을 하려고. 근데 어서 오세요.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을 사무소에 찾아갔더니 걔가 실종이래. 안 보인대, 비서가. 그래서 그러면 내가 발렌타인을 찾아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찾으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내가 뻘짓을 하다 보니까 열한 세네 시간 만에 여기로 왔어요. 겨우 초반 스토리인데. 한 13시간 만에 왔어. 스토리 진행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싸돌아다녀서. 아무튼,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 발렌타인을 찾으러 온 겁니다. I'm telling you, joining. 잠깐, 왠지 전투가 일어날 것 같다. 세팅을 하자. 나의 체력은 풀이군. 무기는 마인밖에 없나? 칵테일? 한 개밖에 없는데, 수류탄은? 어쩔 수 없군. 깨지. 필요 없어. 플라즈마. 해냄녀 모 오세요. 리볼버 라이플 30발. 로켓 런처 3발. 레이저가 좀 여유가 되네. 레이저 여유 되니까 레이저를 좀 쓰도록 하고 이번에. 샷건탄. 라이플탄. 별로 없네. 지뢰가 9개 있고. 이거 빡세겠는데. 가자. I still say Malone you weak. Caught that detective snooping around and what does he do? Locks him up. Like he ain't got the balls to just kill him. Well, don't let his new girl hear that. She'll start swinging that bat of hers at your face until there ain't no face left. 선빵 필승 아닙니까? 뭐야, 들켰어? 아이, 진짜 개똥 같은 게임. 똥개야, 일로 와! 왜 그래? 네가 죽으면 내가 힘들잖아.
어, 졸라 안 죽는데? 하나 껴야 돼. 아. 좋아. 이 타격감이 의외로 좋아요, 이 게임. 소리탄이 없어요. 아껴야 돼. 너희는 죽을 것이다. 나에게 간다. 오케이, 한 마리. 어, 지뢰 진짜 세요. 나도 알아. 아픈데. 미친. 세네요 애들이. 아, 잘 못 죽이겠다. 원래 내가 못 쏘는 것도 있긴 한데 너무 센데요 애들이. 아이씨 왜 그러냐. 똥강아지야. 이런 거는 다 분해를 해버릴까. 팔아야 되나. 피스톨은 주워다가 팝시다 그냥. 걔는 안 죽어요 얘는. 파워풀 10mm 피스톨 데미지가 28이네. 욕한 거 아닙니다. 잠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피스톨이 데미지 18이지. 오, 훨씬 좋네요. 좋아, 너로 정했다. 뭐지? 서브 머신건? 누구냐 이거? 오. 얘들 왜 이렇게 좋은 무기 들고 다닌데? 서브 머신 거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에이. 우리 꼬꼬마에게 피스톨이랑 라이플도 주고 끼고 있는 얘도 주고. 얘도 주고. 데미지 28짜리 라이플. 아이 그 뭐냐, 10mm 피스톨. 10mm 피스톨이 하나 더 있는 걸로 내가 아는데. 레이저 피스톨은 집어넣고 28에 101대 74. 28에 101대 74. 명중률은 얘가 더 좋네요. 그러면은 얘를 넣고 얘를 낍시다. 플라즈마 피스톨도 당장은 내가 쓰진 않을 거니까 집어넣고, 서머신건 집어넣고, 집어넣고. 됐어. 아킴보는 안 될걸요? 물론 모드가 나오면 모르겠다만 이 게임도. 원래 이 게임이 모드 게임이잖아요. 다행히도 개조가 잘된 이 총 하나를 얻어가지고
데미지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겠네요. 탄도 여유가 있는 거라 가지고. 자, 그리고 시급이야. 아씨, 나 이게 진짜 내한테 수류탄 떨어진 줄 알았어. 아하. 오씨. 어, 순발력 좋았어. 아, 여기 있었구나. 이거 안 보여요. 아, 진짜 나 지뢰밟고 많이 죽었거든요, 이 게임하면서. 야, 이게 안 보여. 미칠 것 같네, 이 게임. 오, 진짜 이 게임 그지 같네. 또 씨, 이 게임만 해봐. 확 때려버린다. 아,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좋아, 클리어. 잔인하냐고요? 어, 잔인하다면 잔인하죠. 왜냐하면은 죽였을 때 몸이 파편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어, 돈 좋아, 테이프 좋아. 안돼. 오, 깨끗한 물. 아, 확실히 이 게임을 좀 더 확실하게 재밌게 즐기려면은 그게 필요해요. 해킹이랑, 아, 뭐야 이거, 뭐 이상하게 찍었네. 해킹이랑 이제 자물쇠 따기. 아, 이렇게 이제 숨겨진 경로라 가지고 만약에 이게 뭐 아이템일 수도 있겠다면 길이면, 길이면은 적들과 전투를 안 하고 갈 수 있잖아. 물론 하는 게 재밌긴 하겠다만은 전투는. 이 다양한 루트가 있어 가지고 참 재밌게 게임하는 건데. 서브웨이 토크. 오, 돈이 좀 많네요. 가자. 어, 하룻밤 자고 갈게요. 갑시다. 대충 털었죠? 45구경 좋아. 밑에 길이구요. 이 게임은 파밍 게임이란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파밍을 할 겁니다. 파밍을 해서 좋은 템을 얻고 말겠어. 머그컵이 세라믹이라서 필요하다고요? 그래요? 어? 세라, 머그컵이 뭐야? 커피컵! 지하에서 내 소리 들었나보다. 뭐라고, 접시도 다 챙겨? 가자. 애들이 내 위치 봤나보다. 벽돌은 못 챙기나? 갑시다. 데미지가 강력해진 피스톨로 때려잡아 주겠어. 좀 천천히 가도 이해해주세요. 이 게임이 잣될 뻔. 좀만 더 지나갔으면 나 죽었나? 어, 시급이야. 아, 이거 뭐 보이지도 않는 데다 설치를 해놔 이거. 아, 그래, 앉아서 가기 잘했다.
그러게. 그 좀 빡센 게임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난이도를 높 최고 난이도로 해놔 가지고. 장난치나. 아 그거를 못 맞추네. 아 이씨. 아 타나 깨야 되는데. 나이스. 다리 부러짐. 좋아. 이 다리가 약점이네 애들이. 하체 부실이네요. 개꿀. 피가 차냐? 오 레전더리? 좋아. 파이어 인 더 홀! 넌 죽을 것이다. 크리크리 긴크리. 걔도 최고 개조를 거치고 있는 지금 저격총인데. 어 레전더리가 두 명이네? 이런? 꿀이지 당연히. 이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없네요.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그지잖아 이거나. 수류탄이 없네. 나와 이 녀석아. 나 잘 피하네. 어 좀 약한데 얘는? 어 와리가리 봐. 여러분 이 게임은 함부로 궤도를 치면 안 돼요. 아, 뒷박. 레전더리는 한 번 만피가 돼요, 무조건. 무조건 만피가 한 번 돼요. 기다려야겠다 그냥 이렇게 지가라서 들이대네. 개꿀. 이 바본데? 개꿀. 됐어. 깔끔하구만. 퀵 드로우 파이프 볼트 액션 라이플. 퀵 드로우?
과연 코스트 25%로 레스 액션 포인트. 아하, 별로구만. 뭐 액션 포인트 뭐 나버리고 하는 데미지가 높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레전더리 몹들이 이제 랜덤으로 주는 옵션이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 별로야. 서브머신 거는 제가 따로 팔기 위해서 중접 600 Ti로 되냐고요? 560으로도 돌린다던데? 요? 듣기로는? 홍키야, 일로와봐. 아이템 좀 먹자. 내가 560으로도 돌아가긴 한데요, 로딩이 좀 오래 걸려, 로딩이 될 때가 있어서 그렇지 할 수는 있답니다. 어? 우리 똥강아지가 이제 아이템을 못 든다. 큰일 났다. 이런 지혜기랄. 마이티 파이프 리볼버 피스톨. 그 레전더리 몹들이 주는 애들 중 옵션 중에 제일 좋은 옵션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25% 데미지가 붙는 마이티거든요. 이게 이제 25% 데미징이 붙어가지고 꽤 쓸만한 거니까 요거는 뭐 개조만 잘해주면은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느낌. 데미징이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스톡 상태네. 이건 내 입맛에 맞게 개조를 하면 돼요. 서머신 건 못 두겠구나, 그러면은. 한번 볼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개조가 약간 돼 있는 건데, 데미지 35. 파이프 리볼버 라이플로 돼 있잖아. 피스톨이 아니고. 이거를 개조가 돼서 라이플로 이름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요것도 개조하면 라이플로 이름이 바뀌어요. 개조 안 된 게 데미지가 4밖에 차이 안 난다니까 개조하면은 25% 덴뻥이 나온다는 거지. 요거는 개조용으로 잘 쓰도록 합시다. 그건 그렇고 피스톨은 이제 못 들겠구나, 무거워서. 누들컵 좋아. 체력 없었는데. 이게 뭐지? 여기는 뭐 없네요. 이런데 혹시 뭐 숨겨진 유니크 템? 상상만 해봤네. 아, 낑겼어. 혹시 이런 데 있진 않겠죠? 기상천외한 곳에 아이템이 떨궈져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수상한데? 진짜 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곳에? 나만 그런 생각을 하나? 상상력이 풍부할지도 모르겠고. 익스플로전. 지뢰한 개랑 라더웨이. 좋아. 요거 좋지. 안 그래도 방사능이 쩔어 있어가지고 캐릭이 치료 좀 해줘야 되거든요. 뭐지? 체력을 회복할 수 있...
요즘 좀 당하다 보니까 좀 눈에 들어오나 봐요. 진짜 한 걸음만 더 갔으면 또 오우씨. 아 뭔 게임이 이래요? 아니 뭐 유저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네 그냥. 아 순간 보고 움찔했다 움찔했어 진짜. 감마 라운드 이건 뭐죠? 레이저 총인가? 이건 뭐시오? 이게 또 함정이네. 레이저 라이프 이거 건드리면 폭발함과 동시에 뭔가 딱 돼가지고 요거들 같이 뿅뿅뿅 하면서 나간 거 아니었어 이거? 막타이드. 어 노 무거워요 무겁다고요. 으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 아이템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아이템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안 될 것 같네요. 어질리티 퍼셉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속옷을 뭘 차고 있냐면은 응? 속옷 안 차고 있나? 일단 헬멧은 차야 돼 지금. 어 나 속옷 없나 보네. 아 아니구나. 히밀의 어지를 끼고 있네. 아이 이게 속옷 같은 느낌이거든요. 내복 능력치 증가인데 이러면은 버리고 이게 투구가 굉장히 세 보이니까 투구 이걸로 끼겠습니다. 방어력이 훨씬 좋군요. 이거는 버리고 어질이가 올라가네. 힘보다 어질이 낫겠지? 힘일보다는 피해 저항도 있네. 무게가 근데 10이 내려갔어. 아 이런 치기라. 자물 때 따려면은 자물쇠 그 따는 스킬을 배워야 돼요. 버리고 버리고. 걔도 무겁네. 잠시만 버릴게. 지금 뭔가를 버려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레이저 라이플 서브 머신과 버리자. 한 개 버려야 될 것 같다. 근데 우리 똥강아지 어디 갔대요? 아 여기구나. 이리 와봐. 제가 봤는데 이 피스톨을 가지고 있을 바에 다 내놔봐. 그리고 네가 서브 머신건을 들어라. 아 이게 무게구나. 얘가 무게를 아이템 종류가 아니고 무게로 버티는 거네. 에이씨 좋다 말았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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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됐어 가자. 얼추 여기는 다 봤죠. 이런 거야 좀 챙기고 또 함정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잘 보면서 가야 돼요. 이 앞에 뭐가 있을지 몰라. 먹군. 가자. 아이 오브 뷰티? 그게 뭐예요? 눈이 예뻐진다고? 눈 호강 모드입니까? 혹시 눈 호강하는 모드야? 뭐 캐릭터가 예쁘게 바뀐다든지 그런 건가? 제가 스카이림을 안 해서 모르네요.
이런 류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폴아웃이 워낙 재밌어가지고 제가 지금 미친듯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재밌더라고 이게. 눈을 좀 더 이쁘게. 터미널 셧다운 하면은 되는 건가? 안 되지? 아, 그냥 정보네.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 또 여기에 그게 있을지 몰라. 이런 것도 들고 다녀야 되나? 제로템이 뭐니? 오, 누카콜라 퀀텀이네? 엄청나게 빛나는구나 얘는. 이게 체력 엄청 올려주는 거였나? 난 이런 거 다 가져갈 거야. 아우, 무거워. 욕심. 무게로 해야겠다. 무거운 거 버려야지. 아, 졸라 무거워. 큰일이다. 뭐 하나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자. 아니지. 지금 이걸 끼므로써 힘을 올려가지고 무게를 늘린 게 낫지. 그래. 역시 난 천재야. 어? 자, 어, C급이야. 판이 몇 개 없는데? 똥개야. 우후! 아이고. 너에게 강력한 한 방을 선사해 주겠다. You must die. 서브 머신 건 먹을 수가 없겠네요. 에이, 뭐 어쩔 수 없다. 카메라나 이런 것도 무게가 없어가지고 못 먹네. 세라믹? 세라믹 많이 쓰는 것 같던데. 올라가는 길이네요. 이건 나중에 가야겠다. 이랬네요. 공사장? 여기는 무엇인고?
이거 병 가지고 가다가 문을 못 여네. 볼트예요 여기? 볼트 공사장이었어? 볼트 114? 이거 혹시 볼트 갇혀있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지금 발굴 중이었나? 여기에 박사 그 형사가 있나봐요. 역시 볼트 내부는 깨끗하구만. 야, 너는 어떻게 보이냐? 뭐지? 이거 어떻게 갇혀 있었던 거야? 우와! 저씨. 오, 빠따 보소. 네. 맞았는데 피격감이 그냥. 키가 필요하네. 키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 오, 옆에 아이템 많은데? 웰컴 어쩌고저쩌고 따따따라따라따따따따 스텝 올리. 별명이 없군요. 이건 뭐 열고 닫는 그런 건 없네요. 라드 어웨이 매드 엑스 오투템 스팀백 깨끗한 물 볼트 114 점슛. 아이템이 좀 많은데? 이래 되면은 체력을 채워야겠죠. 누들컵 라면 한 개 딱 빨아주고 인생의 쓴맛을 보는 거지. 이제 총질을 한 다음에 화약 내음을 맡으면서 뭐니? 아하이 아우아으 스윗. 다 가져가자. 여기 넣을 거야. 깨끗한 물이 되게 많네요. 역시 볼트 사람의 손길이 안 닿아서 그렇구만.
깔끔하고. 왜 이렇게 세? 어메 겁나 세네? 지금 308탄이 몇 발 안 남아가지고 한 발씩만 딱 때려놓고 가려고 했는데 엄청 세잖아 얘들. 라면 깍이네요. 라면 먹자. 라면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지금 스팀팩이 7개 있고 깨끗한 물이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될 것 같은 느낌? 콘 캐럿 깨끗한 물이 어딨지? 여기 있다. 16개 근데 닫혀있는 볼트 안에 얘들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야 얘들? 웃긴 놈들이네. 잠깐 느낌 온다. 제 본능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좁은 길목으로 되어있고 저 계단이 있냐. 적들이 올라오는 길목에 지뢰를 설치하면 개꿀을 빨 수 있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불러와 봤어? 헤드샷에 모든 걸 걸겠다. 어? 사람이 아니네? 좀비였네? 구울 어 왜 이렇게 세? 여러분들 보이세요? 나 안 보이는데 나 막 쓰고 있는 건데 대충 100발 200발 이걸로 가야겠다. 지뢰 안 써도 되나? 적이 많지는 않았네. 난 또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이 몹들이 아파요. 이거는 사람이네. 사람도 있고 그 뭐냐 그 굴도 있고